저 되게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제 드립을 하나도 안 받아주시네요, 준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미랩의 김미랩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실험의 성공 여부를 구독자분들한테 댓글을 받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총 30명이 구독자가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18명이 성공의 투표를, 팝콘플래닛을 통해서 12명이 성공의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 30명이 전원 성공이에요? 네, 저희가 두 플랫폼. 북한인가요, 여기? 여기 다 뭐야? 왜 이렇게 나무나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분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실험을 하려고 모였는데 오늘 할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핫한 그래비 트랙스 알고 계세요? 네, 아는데 그렇게 핫한가요? 아, 저희가 이게 광고였고. 아, 네, 아, 광고, 네. 아, 저희한테 광고가 들어오나요? 사실 저희한테 들어온 광고가 아니라 어가동에 들어온 광고인데요. 뭐 저희한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려요. 친절하게 모십니다, 그래비트렉스. 오늘 준비한 미션은 그래비트렉스 이색 트랙 만들어라입니다. 네, 좋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멋진 이색 트랙으로 광고주님들의 마음을 휘어잡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비 트랙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이름만 들어봤지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진이 전문가를 모셔봤다고 합니다. 한번 전문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문가님. 근데 전문가라기에는 저랑 항상 점심을 같이 먹는 반매인데. 방학 동안 전문대에서 이제 그래비 트랙스로 정기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물리적인 수업도 하고 이제 전문학과 연락 지어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준수님과 함께 그래비 트랙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스는 중력을 이용해서 액션 스톤이라는 구슬을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옮기는 보드게임이고요. 옮기실 때는 기본적으로 트랙이나 코스타일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기둥을 이용한 높이를 변경시키거나 여러 가지 다른 확장팩을 통해서 재밌고 다채로운 트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확장팩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마그네틱 캐논, 이게 네. 공판에 들어있는 건데 얘는 자석을 이용해서 빨리 보내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저 되게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제 드립을 하나도 안 받아주시네요, 준수님. 네? 여기 구슬 있어요. 하나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해볼게요. 보시면 때린 것보다 빨리 나가요. 왜?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힘을 주는 해머라는 게 있어요. 가볼까요? 네. 오. 네, 이렇게 힘을 추가하는 확장팩이 있고요. 네. 다음 알아보실 확장팩은 올려주는 확장팩이에요. 힘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작동시켜볼게요. 네. 우와! 잠깐만, 그러면 얘를 여기에 두면? 그거는 이제 조금. 네, 이렇게. 뭐 트랜스퍼나 이제 다른 줌라인 같은 확장팩들은 이동을 편하게 해드리죠.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계도를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픽스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스가 워낙 크고 부품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앱을 이용하시면은 부품 제한 없이, 공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이라고 하는 모양을 구현한 트랙인데 짜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진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잘 도착을 하는지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져요. 해봤더니 아주 잘 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실제로 구현을 해도 제대로 도착을 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혼나요. 왜요? 예? 네? 왜요? 왜 혼나요? 이렇게 하면은 네. 어이구. 원래 그러지 마요. 네, 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 근본론자들 혼나요. 왜요? 근본론자는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볼케노라고 해서 삼방향으로 삼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던지는 거긴 하지만 2층을 가는 게 주목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1층에 가서 2층 가는 거지. 이거는 원래 사건은 아니에요. 아무튼 알려드리는 거. 어쨌든 되거든요. 가볼게요. 네, 이렇게 램 모양의 트랙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이색 트랙을 만들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빗 트랙스에서 이색 트랙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는데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빗 트랙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콘테스트는 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트랙을 만들어서 콘테스트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5월 17일 DS 방과후 7교시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피디님, 저 오늘 실험은 성공인가요? 실험 성공 실패 여부를 저번에 망원경 테스트에서 너무 다들 착하게 성공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콘테스트에 참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트랙으로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성공, 당선이 안 되면 실패로 하려고 합니다. 과연 5월 17일 생방송에서 제 작품이 공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